오늘 기획 뉴스에서는 한화 화약 부문이 재능 기부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한화로 미래로 가학나라 현장을 강준서 PD가 소개해드립니다. 한화 화약 부문의 종합연구소 사무실을 나서는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한화 화약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가 있는데요. 그거 활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중앙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직원들을 장난스럽게 반기는데요.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기 전 강사 선생님과 오늘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들에 대해 미리 의견을 나눕니다. 직원들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쳐주는 활동을 월 2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화화약 부문의 사업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인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입니다.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 프로그램은요. 한화화약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과학 분야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의 아이들에게 과학 분야 활동 기회를 주어서 과학에 대한 자신감과 창의력을 길러주고 있는 한화 화약만의 특화된 재능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직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아이들에게 과학적인 원리도 설명해주고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꽤나 진지한데요. 아이들은 수업을 통해 과학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같이 토의하고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대화하고 의사결정하는 방법과 같은 사회적인 부분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하는 실험에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아이들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기다리는 프로그램이 바로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랑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실험하는 건 좋아요. 좋아요. 학교에서 안 하는 걸 좀 많이 하고 만드는 것도 여기에서 많이 해서 좋아요. 수업을 마치고 한쪽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의 프로젝트 발표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전 사업장에서 직원들과 아이들이 함께 과제를 정하고 팀원들이 협동해 준비한 과제에 대한 발표를 서울에 모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로 주제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전기란 무엇인지 전동기로 알아보려고 해요. 중앙지역 아동센터 프로젝트 2팀 화이팅!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는 곳을 찾았습니다. 한화로 미래로 과학창의 프로젝트 대회는 7개 지역의 아이들이 준비한 과학 관련 창의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대회로 아이들이 발표를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과학 분야에 꿈을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기획됐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심사위원 모두 진지한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과학을 통해 꿈을 키워가는 모습 속에 행사 진행에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직원들하고 같이 실험을 하고 또 과학을 탐구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러니까 꼭 굳이 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팀의 발표를 마치고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아이들은 마술사의 공연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니 저 역시 즐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윽고 발표가 시작됩니다. 시상은 1등, 2등이 아닌 아이들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네, 2011년부터 시작된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가 3차년도에 들어갑니다. 주 한화 화약 부문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보다 많이 활용하여서 보다 많은 아이들이 훌륭한 과학 교육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화 화약 부문의 사업 특성을 살린 재능 기부 사회공헌 활동인 한화로 미래로 과학나라.
아이들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우리 그룹의 함께 멀리 철학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작은 노력이 밝은 세상을 위한 큰 한 걸음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HBC 뉴스 강준서입니다.